4번은 준비 안 해도 되고 예. 나머지는 대학증서.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예.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거는 주민동산문서 가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견적 네네네. 그 문자 주고받았는데요. 네. 준비 서류 중에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명. 그건 뭐 협회를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협회에서 받은 거 차에다가 코팅돼 있는 거 있죠? 아, 예. 네. 그거 반납하는 거니까. 아,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 4번에 매수자 인적사항 인감 있죠? 예. 그거는 생략하시면 돼요. 그건 바로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남바하고 차하고 분리를 바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전이 좀 더 빠르죠. 4번은 준비 예. 안 해도 되고. 예. 나머지는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네,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거는 주민동산문서 가셔서 그거 네. 저 인감 떼면서 그거 하나 떼달라면 돼요. 차는 신차를 뽑으셨나요 그때? 네. 아, 신차. 그리고 사고는 없으실 거예요? 사고는 없는데 조금 수리할 부분이가 있어요. 있어요? 저기 저희가 뭐야. 보고 네.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 아예 차를 세우신 거예요? 네. 지금 뭐 허리가 아파갖고 한 석 달 세웠어요. 아, 일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거 서류 다 준비되면 네.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방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